00588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은,는 1968년에 설립된 동사 및 종속회사는 해운업, 무역업, 광업,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주요 사업으로 벌클선, LNG선, 탱커선 등을 통하여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등의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해상화물 운송 및 해운 대리점업을 영위함 주요 거래처인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영업과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8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해상화물 운송, 선박관리 및 선박 부품 공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등의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해상화물 운송 및 해운 대리점업으로 영위하며 영업 부문별로는 벌클선, LNG선 및 탱커선으로 구분함 대시 종속기업으로 해운업을 영위하는 대한상선, 주, 대한해운 LNG, 주, 창명해운, 주, 와 선박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KLCSM, 주,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광산 부문의 역성장 및 컨테이너선 매각에도 건화물 물동량 증가와 LNG선 신규 도입, 무역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연유 가격 상승 및 LNG선 입 거수리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건화물 물동량 둔화가 예상되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로 LNG선 물동량이 증가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대한해운의 시가총액은 6,95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해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72위입니다. 대한해운의 상장 주식수는 3억 1,917만 7,400 내손 주입니다. 대한해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해운의 퍼은 2.97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1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33원이고 추정 EPS는 72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9배, 5,56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3이며 목표 주가는 3,2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288억 원, 1459억 원, 203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10억 원, 275억 원, 3066억 원입니다. 대한해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4번지 25%이고 유보율은 526.5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6.09이며 전일 대비해서 20.99 더하기 0.8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1.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 더하기 0.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의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1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085원보다 9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0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한해운의 종가는 2180원이며 주가가 대한해운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의 종가는 2180원이며 주가가 대한해운의 24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대한해운은 는 거래량 183만 2,31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95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58만 6,307주, 키움증권에서 19만 8,820주, 노무라에서 18만 930주, NH투자증권에서 16만 8,137주, 삼성에서 16만 2,901 흔세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24만 4,300 신세 주,
한국증권에서 23만 328주, 키움증권에서 21만 8604주, JP모간에서 20만 760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9만 568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585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6만 7532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한해운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